서둘러 남해항으로 귀환한 부부가 찾은 곳은 남해항 어판장. 어부들이 저 바다를 고스란히 옮겨온 삶의 현장입니다. 물속에서도 살아있는 것 때문에 생동감이 있지만 여기 이 분위기가 막 되게 엄청 활기차네요. 싱싱한 제철 해산물을 양껏 살 수 있는 것도 바다 곁에 사는 덤이죠. 다섯 마리 만 원. 우와. 어, 치킨이다. 여섯 마리 줘. 여섯 마리. 우와, 여섯 마리. 주세요, 어머니. 여섯 마리 주신다고 하니까. 여섯. 오케이. 자, 일곱 마리. 일곱. 어, 하나 더, 어머니 하나 더. 어머니 하나만 더 줘요, 우리. 대구도 샀는데. 아, 빨리 가요. 어. 에이씨, 내가 한 마리 더 군지 죽이자. 갑니다. 와, 언니 최고. 저희 오징어하고 대구 샀어요. 대구 탕 끓여 먹고 오징어는 그냥 통으로 썰어가지고 초장 찍어 먹으면 엄청 맛있다고 그래서 두 마리 더 주셨어요. 매일 바다로 출근하며 바다 덕 제대로 보고 사는 부부. 그런데 집으로 가는 길은 바다랑 정반대 방향입니다. 여기 어디예요? 여기요? 저희가 사는 저희 집입니다. 집이 바닷가라서 더울 줄 알았는데. 네. 바다랑 집이랑 바다는 직장은 좀 떨어져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멀리 이렇게 산속에다가 집을 얻었어요. 바닷가 작은 집 대신 산속 황토집에 신혼살림 차렸답니다. 저희 집 소개해드릴게요. 깨소금 냄새 솔솔 나는 조촐한 살림살이. 곳곳엔 바다를 좋아하는 부부의 흔적이 가득합니다. 네, 야심차게 준비한 저희의 아지트? 캠핑 의자에 화목 난로까지 어쩐지 부부를 꼭 닮은 이곳을 정미 씨는 가장 좋아한답니다. 여기 창 밖에 풍경이 너무 좋아서 여기 앉아있으면 겨울에는 눈 내리는 거 다 구경하고 바람 불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낙엽 지고 또 봄에는 푸르러지는 것들을 다 볼 수 있어서 이게 진짜 사계절 볼 수 있는 자연 액자 같은 느낌이에요. 이 신혼집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훈장 하나. 어떤 경우로도 항상 사랑하고 존중하며 또 더 나아가서 어른들 네, 공경하고 글자 좋잖아요. 진실한 남편과 아내로서의 도리를 다 할 것을 맹세합니까? 맹세합니다. 진실한 남편 되고자 정환 씨는 부엌 살림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요. 음식은 잘 하는데 아주 정성스러운 시간이라고 오래 걸려요. 점심 준비하면 저녁에 먹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뭐 하나 하려면 한 2시간 전부터 준비를 시작해야 되는. 바닷속에서는 선배가 분명한데 음식은 영. 요리 초보 정미 씨가 이 순간 믿을 건 신선한 재료의 힘뿐입니다. 온갖 채소 가득한 대구탕 한 그릇. 맛은 몰라도 보기엔 그럴듯합니다. 국물을 깨워내가지고. 아지트에서 먹는 대구탕 맛만큼 좋은 건 눈으로 맛보는 이 풍경. 신랑이랑 저는 같은 풍경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물 속에서든 뭐 이렇게 식사할 때든. 그치? 네. 한 곳을 바라보고 사는 부부의 행복이죠. 다음 날 부부가 향한 곳은 다시 남해항.
그런데 이번엔 출근 배가 꽉 들어찼습니다. 바다 너무 평온하고 오늘 바다가 너무 좋습니다. 시야도 뭐 나쁘지 않다고 하고 수온도 좋다고 하니까 안전하고 즐거운 다이빙 되십시오. 화이팅! 화이팅! 고스트 피싱이라고 하는데 계속해서 죽어가는 물고기들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해통발, 해금을 버려진 이런 것들을 중요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방방 곳곳에서 모인 스쿠버 다이버들. 오늘 이 바다를 구하기 위해 총 출동했답니다. 요원들의 바닷길을 안내하는 것은 어선. 어부들과 다이버들이 힘을 합쳐 바다 쓰레기를 건져낼 겁니다. 북서쪽, 마을 쪽. 여보, 갑시다. 넘파시러 죄송해요, 여러분. 부부도 그 귀한 일에 숟가락 얹기로 했습니다. 불사원 정환 씨를 양양으로 끌어내린 것도 서울 처녀 정미 씨를 양양댁으로 만든 것도 모두 이 바다 정원이 해낸 일. 바닷속 쓰레기를 건져내는 일은 거창한 무언가를 위한 일이기 전에 그들 마음속 풍경을 지켜내는 일입니다. 녀석들 오도가도 못하게 하는 이 끈떨어진 통발은 영락없는 감옥 속이거든요. 계속 생태계가 계속 이어지는 거죠. 물고기 한 마리가 들어가서 먹을 게 있으니까 들어간단 말이에요. 통발을 보게 되면. 그럼 그 아이는 거기서 결국은 죽게 되는 거죠. 또 다른 먹이 활동을 하는 또 물고기가 걔를 먹으려고 또 들어가겠죠. 계속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계속 이 결국엔 이 어구가 썩어 없어질 때까지 반복된다는 얘기예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찾는 것. 상생이란 이런 걸 두고 하는 말 아닐까요? 어쨌든 참 귀한 일 하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쇠 와이어, 굵은 와이어 이런 것들이 모래에 감겨 있어서 그거 지금 로프로 연결해가지고 묶어놓고 올라와요. 바다에 살아가고 앞으로도 바다에 살아가야 되는데 저희가 그런 바다를 지켜야 될 거라고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바다를 찾는 앞으로 후배들이 바다 속에 들어가서 예쁜 깨끗한 모습을 보고 기뻐하는 모습을 본다면 이제 더 바다에 살아가는 게 더 마음이 좋을 것 같아요. 바다 정원 처음 만날 그들도 웃을 수 있기를 정환 씨와 정미 씨는 간절히 바랍니다. 집은 제가 지었는데요. 밭에 다 심어가지고 자급자 족하려고 이렇게 키워서 먹는 재미가 선선합니다. 민아빠! 농땡이 필요 같다니까. 밭에는 땡밭이 힘들잖아요. 애땡이니까 봐. 매 순간마다 내가 행복하다고 이렇게 느끼는 게 이게 행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난 행복합니다. 그대를 만난 건 두 분은 어딜 다녀도 연애하는 느낌이 있어요. 건배 건강해집시다.